사랑해 저 만나주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은경입니다. 반갑습니다. 유채유채 언니입니다. 안녕하세요. 자, 다같이 박수 한번 쳐보겠습니다. 이 학교에 또 후원해 주시는 분도 계실 거고 여기 직접 다니고 계시는 학생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제가 김해에서 초중고를 다 나왔죠. 네. 대학교는 부산으로 갔지만 초중고 제가 태어나고 김해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서 김해에서 네, 나고 자랐어요. 김해 고등학교는 딱 저 때만 해도 제가 87년생이거든요. 딱 저때 커트라인이었어요. 저때까지만 해도 진짜 공부 잘해서 그 내성 성적이 진짜 좋아야지만 김해 고등학교를 갈 수 있었습니다. 그때는 김해 고등학교 다닌다 그러면 그 교복 딱 입고 있으면 와 약간 그 서울대에 간 사람처럼 그런 취급을 받았었어요. 그래가지고 제 동생은 제 남동생이 있거든요. 제 남동생한테 너 김해 고등학교 가야 돼 나중에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 했었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 벌써 50주년이네요. 네, 제가 또 김해인으로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. 앞으로도 이 학교에서 수많은 인재가 또 발굴되고 많은 분들이 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첫 번째 노래로 사랑 아니라는 노래 들려드렸고요. 두 번째 노래로 제가 무슨 노래를 부를까 이 고등학교를
나오고 이 학교에 연관되신 분들, 다 친구분들 이러신 분들이 모이셨을 텐데 어떤 노래를 부를까 하고 참 고민이 많다가요 이 노래를 불러드리기로 했습니다. 여러분들의 우정도 학교도 선생님과의 우정도 다 오래오래 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대 내 친구여 들려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때,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?
노래 잘 들리세요? 네. 아, 여기 아까 전에 제가 노래를 부르기 전에 막 여러 그 높으신 분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뭐 이렇게 펑 터뜨리시고 하셨잖아요. 그 꽃다신 분들이 저는 또 높으신 분들이라고 배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은가은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아, 김해고등학교가 50주년을 맞이하고 좀 있으면 또 시간은 계속 흘러가니까요. 60주년, 70주년, 80주년, 100주년 만수무강하셔서 꼭 은가은 다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. 네. 건강하시고요. 여기 또 저의 엄마도 와 계세요. 저희 엄마 집이 가까워가지고 항상 김해 공연하면은 보러 오시거든요. 어디 앉아 계신지 모르겠지만 오셔서 2층에 계신 거. 2층에 있어요, 엄마? 오, 왜 2층에 갔대? 예, 네, 제가 또 바빠가지고 엄마를 볼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내려올 때 짬짬이 이렇게 보는데 여기도 김해 오니까 다 제 엄마 같고 아빠 같으셔서 어쨌든 그 따뜻한 기분이 듭니다. 자, 그러면은 두 번째 노래까지 나왔는데 앵콜이 없어서 저는 이만 서울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앵콜입니까? 앵콜이에요? 아직 저녁 식사를 안 하셔가지고 힘이 없으시구나. 빨리 부르고 가서 식사하셔야지. 가지 마요. 어떻게 갈까요? 가지 말까요? 가지 말까요? 제가 또 말 잘 듣는 김의 딸로서 가지 말라고 하셔서 가지 마 들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헤이! 저기 2층에 계실 분들 제가 눈이 2.0이에요. 자, 다 같이 즐겨주세요. 오늘 내 길
아무것도 말씀드린 게 없는데 이렇게 붙잡으시니. 집에 못 간다고요? 집에 못 가요? 예. 네. 괜찮아요. 시간 되면 다 가실 거잖아요. 어찌됐건. 아, 마지막 곡 어떻게 들려드려야 되는데. 제가 제 노래도 들려드리고, 아쉬운 노래도 들려드리고, 같이 좀 즐겨줄 수 있는 노래를 좀 못 들려드린 것 같아서, 어떻게 마지막은 좀 같이 즐겨주시겠습니까? 뒤에 선배님도 있고, 우리 동료도 있고, 다 좋은 가수들도 남아있지만, 어떻게 지금 한번 목 푸셔야 되지 않겠어요? 같이 즐겨주실 겁니까? 이렇게 기쁜 날. 마지막 딱 한 번만 하고 은간이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은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마지막 곡입니다. 우리 아버님, 우리 애들 동생 지금 같이 해.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노래예요. 제가 있을 때 잘 한번 부르나, 우리 어머님도 한번 부르나. 제가 있을 때 잘 한번 부르나, 아버님도 한번 부르나. 오케이. 준비되십니까? 준비되십니까? 하이. 자, 이쪽 다 나가서 이쪽부터. 있을 때 잘해, 후회하지 말고. 좋아. 있을 때 잘해, 흔들리지 말고. 아, 가까이 있을 때 붙잡지 그랬어. 다 같이 잘해, 후회하지 말고. 이번 마지막. 외롭지 않아.
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